백성들이 서로 상호 교류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서로 우정과 사랑을 쌓는 데 이득을 할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면에는 이 바둑이 앞으로 절대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국가적, 국제적 그런 시각이 아주 바꿔지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한중일 대만 국제대학생 바둑대회 한국과 일본의 1라운드 경기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타카유키 선수가 중앙 흑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살리는 작전을 들고 나왔어요. 지금 막상 버리기에는 또 너무 크다고 보고 또 다시 돌을 살리고 나왔죠. 네. 근데 백은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설령 저 돌을 못 잡는다고 해도 최소한 후수는 잡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선수만 잡아서 이런 데 딱 돌이 와서 하변 쪽만 다 잡을 수 있어도 백은 바둑이 아주 편한 상황입니다. 또 붙이는 네. 수를 들고 나왔어요. 정말 좋아하네요.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받았을지. 지금까지는 이 붙이는 수에 대해서 굉장히 응수를 잘했거든요. 네. 네, 과연? 네, 비껴갑니다. 직접 젖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비꼈어요. 네, 지금도 이 진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붙였을 때 흙의 의도. 네. 가장 이제 평범한 건 젖히는 건데 네. 되젖히고 단수 칠 때 여기를 느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칩니다. 따낼 때 이 선을 이렇게 나가요. 네. 끊으면은 여기를 또 차단해서 백이 잡을 때 이건 흙이 성공이에요. 이 석점을 잡으면서 탈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재환 선수가 둔 이 수 여기는 좀 다칠지 몰라도 이것만 이렇게 두텁게 연결하면은 자연스럽게 중앙을 잡을 수 있다. 이번에도 역시나 네. 대응을 잘했습니다. 네, 상대의 의도를 아주 완벽하게 또 간파하고 있네요. 지금까지는 확실히 약간 뭐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여주고 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백은 위에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또 옆쪽에서 단수를 쳤어요. 근데 지금 맞게 되면 양단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잡히는 것은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아요. 네. 이 대마가 워낙 크게 백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네. 이 단수 친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욕심이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흙이 여기로 단수 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곳까지 단수를 쳐서 패를 하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꼭 굳이 어차피 백의 의도는 이곳이 어느 정도 닫힌다고 해도 이 돌만 잡으면 만족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기까지 끊지 않고 그냥 이곳으로 단수 치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곳을 좀 더 안전하게 잡는 것이 어땠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흙도 패를 들어올 수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패를 못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네. 들어와도 패지더라도 그냥 물러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를 결과적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처음부터 물러나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았죠. 네. 역시 흑은 패를 선택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대마가 위험해지거나 뭐 거의 잡히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한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팩감이 많아진다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팬은 아무래도 오히려 백 쪽에서 좀 물러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만약 흑이 중앙에서 살자는 팩감을 쓸 때요, 네, 백이 받지 않는 변화는 어떨까요? 근데 물론 이 자체로만 흑이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근데 이렇게 네. 나가고 나면은 처음에 흑이 그래도 집으로 이득을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백 쪽에서 오히려 좀 재미가 없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돼도 바둑 자체만 놓고 보면은 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좁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흑이 팩감을 써 올 때 백은 받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백은 다른 데 이렇게 쓸 만한 팩감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지금 중앙 잡는 것 자체가 크기 때문에 다른 데 팩감은 흑 쪽에서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역시 물러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지금은 물러나도 역시 바둑은 좋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를 뭐 흑이 이곳이 설령 뭐 나중에 이런 데 둬서 다 잡는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원래 흑집이 있었던 곳에서 10, 12, 14, 15, 한 15집 조금 넘게 늘어난 정도인데 백은 이곳이 잡은 개수만 2, 4, 6, 7, 잡은 것만 14집에 네. 또 공배가 많이 있고 또 두텁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더라도 백이 많이 좋습니다. 역시 물러서서 처리를 합니다. 이 바둑은 특히나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만약 뭐 백이 이렇게 어딜 잡고 집이 많아져요. 네. 그렇게 되면은 보통의 이제 바둑의 경우는 상대와 그 돌이 이제 버리면서 바깥쪽에 세력이 쌓인다든지 이렇게 돼서 상대도 뭔가 모양이 커지는 네.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흑이 큰 모양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이 좌변에서부터 좌상인데 중앙에 뭐라도 좀 선수가 들어야 뭐 이런 부분이 뭐라도 좀 선수가 들어야 모양을 키울 텐데 지금 백이 아주 두텁게 잘 잡았기 때문에 좌변의 모양을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디 한 곳 활용되는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흑의 초반 작전이 좀 네,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흑은 일단 처음에 우상기 정석에서 약간 손해를 봤고 그리고 이 부친수도 결과적으로는 좀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네. 여기 붙인 것, 여기 붙인 것, 이 두 번으로 확실히 백 쪽으로 바둑이 기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곳 붙인 것과 이곳 붙인 것은 불리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좀 판을 흔들기 위해서 지금 뒀던 수법이고요. 네, 이렇게 여러 번 또 붙이는 수를 구사를 했는데 송재환 선수 빈틈이 없습니다. 네, 그 붙일 때마다 대응하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역시 대한생명배 우승자는 또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승부를 했고 공부했던 선수여서 그런지 상대의 의도를 그냥 딱 거스른다 그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런 데 붙일 때는 어떻게 반응해 주길 바라면서 둘 때가 많은데 네. 그냥 딱 여기 붙일 때부터 바로 상대의 의도에서 거스르는 수법부터 네. 생각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바둑입니다.
지금 하변에서부터 이 우중앙까지 이 부분이 다 이제 백집이에요. 그렇다면 흙은 뭔가 이 바둑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여기 네. 한 적어도 한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모양이 키워져야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우변 더 이 하변까지 연결되는 100의 집 대략 몇 집 정도 될까요? 네, 일단 뭐 귀는 100이 나중에 이제 일단 이 정도로 보고 보통 이제 계산할 때 네, 이렇게 다 당해 준다고 보고 네, 근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당한 것은 아니에요. 경계선을 네. 볼 때 네. 이 정도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게 보통 맞거든요. 네. 열, 스물, 서른, 마흔, 쉬운, 예순, 일흔 그러니까 거의 여든 집이 나 있어요. 백집이. 벌써 여든 집이요? 네, 흙은 네. 지금 여기에 열, 스물 한 다섯, 스물다섯, 여기까지 서른. 그러니까 이곳에서 한 쉬운 다섯 집에서 한 예순 집 정도가 나야 지금 개가가 되는 거거든요. 역시 최대한 모양을 넓혀 갑니다. 쉬운 집에서 예순 집 얘기하셨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쉬운 집이면은 백이 유리하고 네. 예순 집인데 백집이 하나도 안 늘어나고 그냥 흙집만 예순 집이 되면 흙이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보통 이게 집이라는 게 네. 혼자만 늘어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예순 집까지 되려면은 백도 자연스럽게 모양을 지우면서 백도 한 뭐 열 집이라도 붙기 때문에 그만큼 집 늘리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마사키 타카유키 선수가 지금 여기까지 뒀는데 이 수는 사실은 좀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로 본다면 한 이 정도로 둬서 어느 정도 선을 좀 지키자고 하는 게 맞는데 바둑이 확실히 불리하다 보니까 네. 일단 모양을 크게 키우고 들어오면 한번 대마 사냥으로 좀 승부를 역전을 꾀해 보겠다 네. 그런 뜻이긴 합니다. 타카유키 선수 입장에서는 아 이쯤이면 이제 한 번쯤 실수를 해줄 때도 됐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지금까지 송지현 선수가 두텁게 아주 그 빈틈 없이 돌았기 때문에 크게 실수할 만한 곳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바둑이 조금 불리하더라도 좀 판을 흔들 수 있는 또 그런 변화의 여지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이 판은 또 변화의 여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은 흙은 어느 정도 집이 나면서 흙이 뭐 갑자기 이런 돌이 아니면 여기가 어떻게 뭐 묘수가 있어서 다시 살아난다든지 그러면은 변화가 생길 텐데 하변집이 그대로 다 백집이 나면서 흙집이 늘어서 역전시켜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송지환 선수 멀리도 가지 않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두고 있어요. 네, 지금 이야기하신 게 맞아요. 뭐냐면 뭐 더 멀리 가려면은 뭐 여기나 여기까지 좀 가는 것도 충분히 네.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게 갈 이유가 전혀 없죠. 저 정도만 가서 흙이 네. 다 집이 나더라도 백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할 때는 안전하게 두는 게 최고입니다. 네. 타카유키 선수는 지금 어떻게든 또 변화를 모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백이 이은 것도
저런 데는 호구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를 네. 호구 치면은 이 단수가 선수가 되고 이런 데 이제 돌이 오다 보면은 수가 날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돌이 오면서 지금 거의 한 집이 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찝찝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있는 것이 정수고 백의 입장에선 여기에 돌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꽉 막아간다면은 크게 집이 지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정말 지금까지의 수순을 보면 송지현 선수 거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냥 여기 이제 이렇게 단수 치고 막은 걸로 그냥 위로 단수 치는 게 좀 나았겠다. 네. 그 정도인데 워낙 바둑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정말 멋진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집으로는 좀 차이가 아무래도 많이 나겠죠? 그렇죠. 백의 집은 그대로 똑같고 아까 제가 좌상기부터 좌변, 여기 이제 흙집이 100집이 늘어나지 않고 한 60집이 나야 된다고 봤는데 네. 지금은 10, 20, 30, 그러니까 다 나도 40집, 그리고 40집이 나려면은 백이 그냥 단순하게 몇 집씩이라도 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백이 아주 넉넉하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어디서 수만 안 나면 돼요. 네. 네, 타칼킨 선수가 지금 이 선을 밀어 갔습니다. 집으로 큰 곳인가요? 집으로 큰 곳이기보다 네. 여기 좀 신경 쓰이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또 받지 않았어요. 송지현 선수도 진짜 대단한 게 지금은 수가 안 나는 게 맞아요. 안 나는 게 맞는데 보통은 이렇게까지 유리하면은 수익기가 그렇게 돼도 보통 받습니다. 프로들도 네. 받아요 그냥. 근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냥 아예 손을 뺐습니다. 이렇게 선수 처리를 해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수를 내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흙은 뭐 역전할 만한 곳이 지금 잡혀있는 그 돌이 수가 나지 않으면 너무 많이 졌거든요. 한번 그래도 수를 마지막에 좀 노려봐야죠. 네, 그곳을 붙여갔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붙이는 걸로 시작해서 네. 붙이는 걸로 끝이 날 것 같네요. 네, 거의 대략 대여섯 번 정도 네. 붙이는 수를 두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지막 이 붙이는 수는 과연 통할 수 있을지. 근데 제가 볼 때는 마사키 타카유키 선수가 네. 좀 여기를 이제 밀 때 착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수를 치고 네. 여길 나갈 때 이렇게 딱 있게 되면은 네. 이곳을 단수 치고 있는 것은 여기가 옥집이 돼서 잡혀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노려야 되는 것이 반대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두는 건데 네. 순간적으로 이래서 수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백이 이곳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잡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모양은 이곳을 여기를 단수를 치면 이렇게 촉촉수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이 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착각하기 쉬운 모양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각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뭐 좀 돌을 거둘 곳을 찾았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타카야키 선수 역시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아, 송지환 선수 뭐, 내용이 마치 프로가 된 것처럼 네. 뭐,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네, 송지환 선수가 100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말 거의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죠. 네, 지금 뭐 타카야키 선수의 붙이는 수를 붙일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를 네.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승부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역시 초반 진행부터 보면은 이 정석에서부터 백이 좀 편하게 시작을 했고 여기 붙였을 때 이 붙이는 수가 제가 볼 때 첫 번째 승착 그리고 이곳에서의 처리도 백이 잘 됐고 네. 흑이 좀 무리를 했지만 이것도 역시 백이 잘 됐어요. 여기서 이제 몇 수만 따라가 보면은 붙였을 때 이 날일자도 좋았고요. 네. 결과적으로 그냥 단수 치는 게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워낙 바둑이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수 치고 막은 것을 뭐 실수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네. 네. 패를 들어가고 이제 패감 쓰고 따내고요. 네. 지금 이 대마 잡는 것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은 굳이 다른 데 패감 쓸 이유가 없어요. 여기 늘고 따낼 때 이렇게 딱 지키면서 이 모든 모양이 딱 일단락이 된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승부가 뭐 끝이 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백이 정말 잘 준 한 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송지환 선수 오늘 정말 또 완벽한 내용을 보여줬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1라운드 한국이 7-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한국 선수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한국과 대만의 2라운드 경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